안녕하세요, 완구리뷰 쿠라입니다. 오늘은 트랜스포머의 메가트론 제품을 가져왔는데 바로 로보센에서 발매한 자동변형 메가트론입니다. 이전에 옵티머스도 제가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높은 퀄리티로 놀랐던 기억이 나는군요. 사이즈도 크고 내 목소리를 인식해서 자동변형까지 하는 그런 하이 퀄리티의 제품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로 로보센의 협찬을 통해 이번 제품을 리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같이 한번 어떠한 퀄리티일지 봐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 메가트론이란 캐릭터에 관해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명희야, 메가트론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메가트론은 트랜스포머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로 대표적인 악당입니다. 1984년 주원 애니메이션에서 그는 사이버트론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품은 캐릭터로 묘사되었죠. 그의 성격은 교활하고 잔인하며 의심이 많지만 본인에게 충성하고 능력이 있는 부하들에게는 충분한 신뢰와 권력을 부여합니다. 그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선악 구분을 제외하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악당이지만 우수한 인격 매력으로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선 속박스를 열면은 이렇게 메가트론이 굉장히 꽉 찬 모습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로봇앤 그리고 디셉티콘 마크가 박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박스 아래쪽을 보면은 본체 이외의 부속품들이 있는데 메가트론에 사용하는 무장류들, 설명서와 충전기, 이거는 110V에 대응되는 것 같고 C2C 케이블이 들어가 있군요. 그 외로는 기념 코인이 있는데 지금 트랜스포머가 40주년이라 그걸 기념하기 위한 부속품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코인은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코인이다 보니까 올해 이후에 생산되는 제품에는 이 코인이 부속되어 있지가 않는다고 하군요. 부속 유무에 관해서는 패키지에도 이 40주년 기념의 로고가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체로 넘어와서 메가트론의 이 탱크 모드를 봐보도록 하죠. 일단 위에 보면은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이 버튼을 5초간 길게 누르면은 메가트론의 전원이 들어옵니다. 호신이 길어지고 불이 들어오면서 메가트론의 대사가 나오죠. 라이트도 되게 세세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고 도색 부분도 중량감 넘치는 실버로 금속 느낌이 나서 이 탱크 장갑을 더욱더 기계적인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네요. 거기다가 내장되어 있는 조명은 전작인 옵티머스랑 비교했을 때 4배가량 많아졌다고 하는데 어딜 보든 보라색 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어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거기다가 캐터필러의 퀄리티 또한 아주 훌륭한데 인베디드 트랙 기술이라는 게 처음 도입돼서 트랙과 바퀴축의 구조 디자인이 실제 장갑차와 유사하게 만들어져 바퀴가 돌아가며 겉의 트랙이 같이 구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짜 딱 탱크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방금 봐서 할 수 있다시피 이 메가트론이 제 말에 반응해서 움직였는데 헤이 메가트론이라고 하면 이 메가트론이 반응을 하며 그 이후 내가 원하는 액션의 키워드를 소리내어서 말하면 메가트론이 반응을 해줘요.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라면 옆으로 가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하며 안쪽에 포탄을 넣어서 발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제법 세게 날아가기도 하고 리얼한 발포 사운드도 같이 재생이 되는군요. 참고로 표적은 옵티머스예요. 이어서 다음은 로봇 모드를 보도록 하죠. 변신도 음성 인식으로 자동 변형을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자동 변형 퀄리티네요. 옵티머스 때보다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 변형뿐만 아니라 완성 후의 외형도 상당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관절부의 표현이 어색하지 않고 메가트론의 얼굴 조형도 상당히 매력적이게 잘 조형이 되어 있으며 눈은 붉은색 라이트로 빛나고 있군요. 아래로 넘어와서 메가트론의 복부에도 라이트가 빛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흰색의 그래프처럼 올라와 있는 부분, 이건 메가트론의 배터리 잔량입니다. 이전에 발매했던 옵티머스에 없던 기능으로 현재 메가트론의 남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어요. 참고로 충전에 관해서는 다리 사이를 보면은 여기에 충전기를 꼽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다 C타입 케이블을 연결하면은 간단하게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일 때는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이 몸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 피규어라는 느낌보다는 살아 움직이는 뭐라 하면 될까 반려 로봇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애착이 가는군요. 참고로 가슴이나 엉덩이 쪽에 터치 인터랙션이라는 터치 센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손가락을 대면 메가트론이 민감하게 반응해 재미있는 리액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탱크 모드 때와 마찬가지로 음성 인식을 통해 어떤 액션을 보여줄지가 또 기대가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그 액션의 일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Hey, Metron. What's wrong? Introduce yourself. Yes, big 1, 2, 3, testing. Greetings, humans. I am Megatron, the leader of the Decepticons. You will do exactly as I say. Now surrender. Now. Hello. Attack. Decepticons, attack. Defense. Victory. Decepticon. Unicron. Great Villain. Cybertron. Decepticon, it's time to return to Cybertron. Conquer the Autobots forever. Happy birthday. I am the leader of the Decepticons, Megatron. If you are willing to join the Decepticons,
옵티머스 프라임. 액션 하나하나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임팩트 있는 느낌이네요. 특히 몸을 뒤로 젖히는 동작은 이전 제품에서부터 한층 더 발전되었단 인상입니다. What can you do? 그리고 만약에 키워드 같은 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럴 땐 What can you do? 라고 이야기하면 메가트론이 랜덤으로 What 액션을 취해주기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메가트론의 동작을 좀 더 임팩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무기류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이쪽에 에너지 소드. 이거는 가운데에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보라색으로 발광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에너지 메이스는 끝이 고무로 된 철퇴이며 가운데 철사슬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이제 이거를 뒤쪽에 잠금을 풀어 손에 딱 끼워준 뒤 고정을 시켜주면 이 무기를 이용해 조금 더 돋보여줄 수 있는 메가트론의 액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스워드도 쥐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음성 인식을 통해서 여러 동작을 봐봤는데 이 음성 인식이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의 어플을 이용해서 이 메가트론을 조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블루투스를 통해서 스마트폰과 메가트론을 연결할 수가 있고 보면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를 이용해 메가트론을 조작, 변신, 그리고 무장에 대응되는 액션까지 다양하게 컨트롤이 가능하죠. 이런 느낌으로 마치 RC카 같이 주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걸 또 바라보는 맛이 있어 개인적으로 꽤 좋아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기타 여러 액션도 이 어플을 통해 조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액션들은 제품이 출시된 이후 매주 새로운 동작이 20주 동안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된다고 하니까 오늘 보여드렸던 것 이상의 다양한 액션을 이 앱을 통해서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외에도 소극장이라던가 프로그래밍 같은 기능도 있어 이거는 나중에 또 시간이 난다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이번 리뷰는 앞에서 소개한 대로 로봇앤의 협찬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제품은 예약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댓글 혹은 영상 설명란에 구매 링크를 넣어두도록 할 테니까 흥미가 있으신 분은 이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튼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이상 쿨하였습니다.